이건입니다. 텃밭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4월 초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씨를 뿌려가지고 물만 주면 일주일 안에 싹이 나서 한 달 내로 수화 또는 폭풍 성장을 볼 수 있는 작물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월동 시금치, 즉 겨울을 나는 시금치랑 봄, 여름, 가을 3계절을 키우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금치 뭐 모종 가게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시금치 종자 치시면은 대부분 이제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심을 수 있는 시금치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시면 바로 이렇게 시금치 싹이 이렇게 납니다. 저는 이게 3월 5일에 뿌리는데요. 이렇게 시금치가 쫙 났죠. 시금치 씨를 뿔 때 그냥 줄 뿌리면 됩니다. 줄러가면서 쭉 뿌리고 나중에 이제 시금치가 올라오면 솥밭에 먹기 때문에 시금치를 뿌리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완두콩은 저는 3월 1일 날 심은 게 이제 요 정도 크기가 났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완두콩을 심으시면 금방 싹이 납니다. 그래서 뭐 바람이 일주일 안에도 싹이 나고요. 그래서 완두콩 지금 심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열무입니다. 열무도 마찬가지로 뭐 5월부터 씨를 뿌리는다고 이제 종자 봉지에 그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열무는 지금 씨를 뿌리시면 바로 싹이 납니다. 바로 싹이 나서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솥가 드시고 나물로 묻혀 드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 텃밭 계신 분들은 텃밭 있으신 분들은 열무 씨앗을 뿌리시면 바로 싹이 잘 납니다. 저는 3월 19일에 뿌리는데 이 정도 이렇게 싹이 쫙 났네요. 그다음에 강낭콩입니다. 강낭콩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되겠는데요. 강낭콩은 생각보다 싹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강낭콩도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봄에 대표적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는 요즘에 모종이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딸기 모종 사셔가지고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딸기는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심어놓으시면 딸기를 올해 흉으로 바로 따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은 산마늘이라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명이나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명이나물은 대표적인 이제 봄의 나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5월이 지나가면 명이나물은 이제 수명을 다해서 꽃대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3월부터 3, 4월, 5월까지 바짝 수확을 하게 됩니다. 명이나물 지금 모종 심어놓으시면 당연히 뭐 4월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확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벌써 많이 뜯어먹었습니다. 많이 잘라먹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뭐 한 5년생 이상, 네, 5년생 이상 된 걸 사시면 되는데 한 모종당 뭐 한 500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생채입니다. 상추 같은 건데요. 상추 종류이기도 하지만 생채라고 해서 아삭아삭한 그 생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삭이 상추처럼. 그래서 생채 종자를 사셔가지고 씨를 뿌리시면 싹이 잘 나옵니다. 지금 따뜻하고요. 물만 이렇게 잘 주면 바로바로 싹이 많이 발라나기 때문에 생채 여러분들 꼭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금치가 너무 크게 자랐네. 그 다음에 근대입니다. 근대. 근대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쌈채소죠. 근대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싹이 빨리빨리 잘 올라오는데요. 이거 보면 여기 바로 근대 씨앗의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도 씨를 뿌려놓으시면 싹이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근대 중에 적근대라고 해서 빨간 근대가 있습니다. 빨간 근대. 빨간 근대를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심으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요거죠, 요거. 요거, 여러 생긴 쌈채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저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게. 요렇게, 예, 싹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대표적인 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될 대표적인 작물이 되겠습니다. 상추는 지금과 같은 날씨와 온도 같으면 물만 주면 금방 싹이 나기 때문에 폭풍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추를 씨를 뿌려놨는데 벌써 싹이 다 이렇게 났습니다. 났고요. 싹이 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한 날씨만 따뜻하면 아주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추 씨를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상추 중에 꽃상추랑 그 다음에 선풍 포찹 상추, 그 다음에 뭐 아바타 상추 뭐 이런 종류의 상추를 제가 씨를 뿌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텃밭 상자에다가 세계 모듬 상추라고 해서 뭐 각가지 여러가지 종류가 적혀있는 상추 씨를 쫙 뿌리는데 이렇게 발화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는 선풍 포찹 상추, 네, 이렇게 이제 뿌리는데 마찬가지로 싹이 이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도시 텃밭 농들이나 또 주말 텃밭 농 하시는 분들은 4월 초입니다. 아직 모종 절대 심으시면 안 됩니다. 오이, 뭐 호박, 고추네, 뭐 모른 모종들은 반드시 늦게 심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부지런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5월 어린이날 지나고 5월 둘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심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씨를 뿌릴 시기이기 때문에 상추, 뭐 완두콩, 강낭콩, 그다음에 쌈채소류, 그다음에 뭐 딸기, 뭐 부추, 뭐 대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텃밭에다가 심으시면 되겠고 절대 땅이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바심을 가지고 절대 심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천천히 절대로 다른 것은 부지런해야 되지만 모종을 심거나 뭘 심는 것은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한 템포도 추워서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텃밭 농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